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간장게란밥, 간장게란밥. 자취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장게란밥이고요. 같이 이제 간장 넣고 계란 넣고 볶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된장미였고, 예, 제가 직접 했고요. 요것도 애호박전, 요것도 직접 했고, 요거는 느타리 된장무침, 요것도 제가 직접 했고요. 느타리 버섯. 김치는 샀습니다. 김치병은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방 해볼게요. 일단은 예, 요거 자, 썸네일용 예, 됐고요. 자, 먹어볼까요? 예, 맛있네요. 간장에 짭조름하고, 계란의 고소함, 그리고 이제 양파가 볶아지면 달달하잖아요. 양파까지. 된장미역도 너무 좋고요. 예. 마치 이제 시골에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예, 맛있습니다. 반찬도 먹죠. 네. 러시아 건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아, 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닉네임은 러시아신데, 예. 아따는 그 전라도 쪽 사투리 아닌가요? 아, 구톰순. 예. 야구 선수죠? 아, 그래요? 야구를 잘안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구톰순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제 닉네임은 그제 방송국 이름이 톰슨 가젤 TV거든요. 동물 그냥 그 앞에 글자 따가지고 톰슨 했는데, 아, 시작은 아프리카였고 유튜브 김톰슨이고, 아프리카는 이제 방송국 그 이름이 톰슨 가젤 TV. 근데 좀 이제 이 닉네임을 좀 오래 써서 그냥 계속 쓰는데 약간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톰슨이라는 게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토스 이런 거 받침 없는 거 이제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할걸좀 약간 좀 후회가. 아, 구독 감사합니다. 뭐 토스 패스 뭐 김토스 뭐 김패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한 걸로 할 걸.
발음하기도 편하고. 톰슨 이러면 좀 진짜로 구독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라이브 채팅에 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유튜브는 좀 제한을 뒀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 뭐 어떤 거요? 저도 뭐 답방 가서 막구도 막구도 해드릴 테니까. 아, 닉네임이 영상 편집자예요.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먹방 끝나고 이따가.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영상 편집만 할줄 알아도 굶진 않아요, 절대. 그래요. 막 방송국에서도 막 영상 클립을 올리기 때문에 편집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냥 대충 그냥 독학해서 하는데, 진짜 뭐 제대로 배우고 좀 예쁘게 하시는 분들, 특히 자막 같은 거 그런 분들은 뭐 영상 편집은 뭐 그럼 뭐 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지? 대학생들도 아, 인스타까지 감사합니다. 그 대학생들도 막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막 크몽 이런 데다가 이제 막 간단하게 막 하는 거 올리잖아요. 막 간단하게 편집해드립니다. 막. 근데 그런 것도 돈꽤 되더라고요. 그 편집만 잘해도 요즘은. 감사합니다. 예. 영상 편집자 채널.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뭐 친구 신청하셨을 테니까 바로 수락하고 먹방 끝나고. 근데 요즘은 거의 페이스북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거의 다 인스타, 그죠? 페이스북은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김치가. 저도 좀 페이스북 좀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광고 너무 많아. 예전에는 인스타가 진짜 광고가 거의 없었는데, 다들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니까 인스타에도 광고가 이제 슬슬. 아, 너무 맛있다.
간장 계란밥은 배달 해준다 없나? 없겠지? 너무 간단한 거라서. 고깃집 가면은 가끔 이제 추억의 도시락해서 그 양은 도시락에 밥넣어 주는 데도 꽤 있는데. 좀 김치가 커서 좀 찢어서 양파 넣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양파가 식감을 정말 잘 살려주네요. 밥풀이 못 걸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뭘 무슨 요리를 해야 되나. 아, 참. 아, 오늘은 날짜를 말하는데, 오늘은 2022년 10월 8일이고요. 시간은 10시 12분입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날벌레가 아 요즘 벌레에 좀 민감해진 게 집에 개미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게 그 검은색인데 크기는 이제 불개미보단 좀 크고 일반적인 검은 개미보다 작은 거. 하여튼 작은 개미인데 검은색. 개미약도 이제 사서 놓긴 했거든요. 뭐좀 벌레 좀 민감해진.
맛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요리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메뉴 고르는 게 참. 아, 잘 먹다.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